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좌파 진영의 인물에 대한 이 영화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그리고 조국 지금은 또 박원순까지 이 다큐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미화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에 주장만을 담고 있어서 이게 영화인가? 선전 선동물인가? 자,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서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영화를 보고 가겠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한쪽만 보고 한쪽 뇌만 작동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좀비들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도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자, 가해자로 판정이 난 박원순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상식이 있는 건가?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정치를 한다는 게, 이런 세상에서 언론이라는 게 뭐 어떤 역할을 할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유튜브가 정말 있기를 잘했구나.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흥분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뭐 이 다큐 영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유예, 조국 유예, 그리고 박원순 유예, 이런 좌파 인물들을 미화하거나 그들의 잘못한 거를 포장해갖고 덮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말할 때, 자, 그게 세게 말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박원순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가 7월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지금 이름을 내기도 부끄러울 판인데 또 영화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거꾸로 살아도 한참 거꾸로 살고 착각해도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이른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2일 날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8일 현재까지 4천여 명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은 첫 변론입니다. 자,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는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원순 측근인 이 비서실 사람들, 시청의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 명을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그게 바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듣고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출간 당시에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큐 예고편에도 박원순의 측근이 나와서 자, 이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예고편에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 언급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극의 탄생을 쓴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한국 전쟁을 소재하는 영화 만들어놓고 나만의 일방적인 북침이다, 그때 우리가 안 봐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북침이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어, 대한민국의 상식,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관습을 갖고 있는 우리 동일한 우리 시대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달나라에서 왔는지 별나라에서 왔는지 정말 이상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박원순 다큐 영화는 좌파 성향 정치인의 행적을 분식하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큐 형식을 포방했지만 정치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지우고 자료 영상과 측근 인터뷰만을 편집해서 특정 정치인을 미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박원순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그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자, 다큐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보고 다시 법적 대응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박원순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른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박원순을 믿는다. 저희는 박원순을 믿는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는다.
후원 회원으로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자, 박원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갖고 박원순 빠들에게 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다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박원순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그 지지자들은 와 잘했다 옳다 이래가지고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 자, 그걸 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2020년 7월 달에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원순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자, 박원순의 아내 강나니 씨가 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도 지난해 1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주는 성적 운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은 이 다큐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자, 박원순을 희생양처럼 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난 5일날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 홍보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 박원순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무릎에 호하고요 입술을 댔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먼저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반박하는 증언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문에는 참고인 A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당시 함께 촬영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측근 한 명의 유리한 증언만 영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딱 키워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이 댓글에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장님 같은 인재를 가짜 뉴스에 읽고 말았다 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거는 뭐 이 영화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될까. 참 표현을 못했지만 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원순을 다룬 다큐만이 아닙니다. 진실의 함량이나 영화적 완성도는 상관없이 사적인 확신을 공유하는 이른바 정치인의 팬덤이 올라타서 과거를 지정하고 분식하는 영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조국까지 쑥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일 날 개봉하는 영화 다큐 문재인입니다에서는 파양 논란이 일었던 두 풍산개를 돌려보낸 날 김정숙은 눈물을 보이고 문재인은 두 강아지가 갇힌 철장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가장 문재인의 비판을 받았던 자, 자기가 키우던 개 250만원의 개를 키우는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파양하고 내쳐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와서 개버린 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게 가장 아프니까 그걸 이렇게 싹 포장해가지고 마치 문재인이가 개를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반납을 요청한 건 문재인 측인데도 이 영화는 파양이 아니다 하는 비서관들의 전화 대응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파양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논란이 됐던 문재인의 페이스북 글처럼 분량을 쏙 빼버렸습니다. 관객들은 성찰 없이 찬양 일색인 영화를 혹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전주 영화제 공개 뒤에 한 영화평 앱에서는 자, 이 문재인 영화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잊히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잊혀지고 싶다는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 관련해서 무슨 책방을 만들고 이게 문재인의 꼼수고 문재인의 속내다 하는 겁니다. 자, 2019년도 조국을 담은 영화 그대가 조국 이게 2022년에 나왔습니다. 역시 감성적인 음악과 영상 편집, 내레이션으로 조국을 희생자로 포장했습니다. 영화 개봉의 넉 달쯤에 앞서가지고 그는 아내 정경심이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죄는 없었습니다. 자, 오로지 자기 주장을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그 딸 조민까지 나서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아주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자기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법이 멈춰 있나? 조국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왜 멈춰 있나? 조국의 딸 조민과 그 아들에 대해서도 왜 그 입시 비리의 핵심 인물들인데 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다큐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도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자,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미화에 급급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평론가 유창성 씨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약자에 대한 배려니 양성평등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까지 2차 가해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그 대열에 동참했다면서 권력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는 떳떳하다 하는 보상 심리를 넣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세상이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걸 보면 가짜 뉴스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 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휩쓸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지금 무슨 트로트 열풍이 부른 것도 음악을 틀어주면 거기에 막 열광해가지고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로트 열풍을 낳듯이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갖고 틀어주면 영화와 뭐 이 책으로 또는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흠칫해가지고 막 그대로 쏙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있고 지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자,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진영 논리에 매몰된 다큐 영화들은 자기 편을 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친일 인명사들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도 말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만든 다큐가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자, 이 영상은 영상 미디어를 문화 전쟁의 공격 무기처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악질 친일파로 묘사하고 또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로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스네이크 박, 완전 뱀이라는 거죠. 스네이크 박,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경제성의 공조차 부정해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습니다.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물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폄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드라마에서도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구도는 교묘히 표장돼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퀸메이커에서 주인공 오경수 역할을 했던 문소리가 이 배우입니다. 자, 오경수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시절에 박원순과 노동운동가였던 노회찬을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은 동지의 횡령 잘못까지 감싸 안았고 상대 보수 정당 후보의 피부과 거액 진료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을 미워하고 상대방은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과 옛날에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자, 이 나경원 의원이 뭐 피부과에서 1억 원 썼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이런 배우도 정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개념 배우인가? 정말 부역 배우가 아닌가? 사실을 왜곡하는데 부역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문화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성을 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꺼번에 확 휩쓸리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다. 뭐 전 세계적으로 K-POP이다. 뭐 우리나라가 수출품이 많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도대체 문외아들이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히틀러가 와도 통치하기 아주 쉬운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